형용사 하고 있고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또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만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this watch 이 시계는 비싼 주어 보충 설명. 바비는 만들었어 나를 화나게 목적어 보충 설명. 그다음에 다음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대. 그럼 얘네들은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boy가 있는데 잠을 자는 소년이야. 그러면 sleeping bo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asleep도 잠든이란 표현이 있대. 그러면 asleep boy 될수 있을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서술용 용법만 쓸수 있어서. 그럼 she is asleep 이렇게는 쓸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명사를 수식할 순 없다. awake도 마찬가지야. 서술용 용법으로 쓰이고 alive, alone, alike, afraid, glad, pleased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he frog is alive. 개구리는 살아있어.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주어를 설명하는 걸로 쓸수 있다. 하지만 it is an alive frog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살아있는 frog를 꾸며주고 싶어. 그럼 alive는 명사를 못 꾸며주니까 살아있는 living frog라고 해야 돼. living frog.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thing body one thing 하면은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one 이런 것들 플러스 형용사. 얘네들이 다 대명사인데 얘네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대명사 뒤에 온다.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보통 앞에서 꾸며주는 게 많지만 thing body one으로 끝날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된다. I want something delicious. 맛있는 뭔가. 뭔가 잘못된. Nobody familiar. Someone smart.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그래서 thing body one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그냥 thing. thing이 그냥 명사로 쓰일 때는 것이나 물건이란 뜻으로 쓰이는 건데 얘는 그냥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면 된다. 그래서 many useful things. 유용한 것들은 그래서 thing body one과 얘는 다른 거야. thing body one은 앞에 뭔가가 붙는 대명사인 거고 그냥 things는 명사인 거고 얘만 구분해주면 되고 잘 기억하고 있어. 그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원래 그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얘들아? 품사가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근데 더 뒤에 형용사가 올수 있는 경우가 있어. 늘상 그런 건 아니고 더 뒤에 형용사가 와면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러면서 복수 취급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the young 하면 어린 사람들, young people. the old 하면 늙은 사람들,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뭐 가난한 사람들, the blind 눈먼 사람들, 그럼 아픈 사람들 뭐라고 해? The sic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그럴 때 복수 취급해서 동사를 복수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더 플러스 형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사. 수사는 숫자인데 기수와 소수가 있어. 기수는 어떤 거지? 1, 2, 3, 4. 1, 2, 3, 4이 기수고 그다음에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서수야.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기수는 개수를 말할 때 쓴다. One, two, three, four. 서수는 순서야. 순서를 말할 때 쓴다.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숫자에다가 S가 붙고 of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지? 100은 100인데 hundreds of 하면 무슨 뜻이야? 수백의, 수 이렇게 쓰면 돼. 수백의. 그럼 thousand는 천인데 thousands of는 뭐야?
수천의, millions of는 수백만의 이렇게 배웠는데도 이게 독해로 나올 때는 꼭 아이들이 몰라. 항상 숫자에 S 붙고 오브 나오면 수 뭐 이렇게 써줘야 돼. 수백, 수천, 수백만의 이렇게 hundreds of 수백만 명의 volunteers들은 millions of books 수백만 명의 수백만 개의 책들 이거는 백만 개의 백 개의 volunteers 백 명의 volunteers 그 다음에 그래서 정해진 큰 숫자를 나타낼 때는 hundred thousand million의 s를 붙지 않아 그냥 이럴 때만 붙는 거야 그래서 I have 8001 여기는 붙지 않죠 숫자가 나왔으니까 발음을 해봐야 되나? 우리 서수 다 쓸 수 있어? 서수 다 쓸 수 있어? 스펠링 같은 거 잘 알아? First, second, third, fourth 주의해야 되는 서수를 보시면 fourth fourth다 th 다 seventh, eighth, ninth 얘는 또 왜 주의하냐면 e가 없어 그치? 그 다음에 twelve v를 f로 바꾸고 th 20th 이것도 y를 i로 바꾸고 th 이거 발음해 볼게 20th 라고 발음해야 돼 얘도 40th 발음할게요 40th 발음해야지 같이 그 다음 60th 61st 62nd 그 다음 이것도 90th 그래서 이런 애들 발음이랑 스펠링 기억하시고 그 다음 수사는 분수가 있고 배수가 있고 횟수가 있는데 분수는 분자는 기수로 그 다음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 단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분모에 s를 붙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 먼저 분자부터 쓰는 거야 기수로 그 다음에 분모 서수로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 분모 먼저지만 영어에서는 분자 먼저 한다 one third 얘를 원이라고 원은 그냥 어로 바꿀 수 있지 a third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four seventh 근데 forty 이부터는 s가 붙어야 되는 거야 분자 그 다음에 3, 8 여기서도 S 그 다음 2분의 1은 1, half 해도 되고 그냥 a half 해도 돼 2분의 1을 그냥 1 second 이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그냥 a half 그럼 4분의 1도 1 fourth 라고 잘 하지 않고 1 quarter 혹은 a quarter 얘가 가장 많이 써 a half, a quarter 1 fourth 쓸 수는 있지만 잘 쓰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2 to and를 써서 2 and 3 5th s 5 and 11 13th s 그 다음 배수는 한 번은 once지 두 번은 twice 두 번을 two times라고 거의 하지 않아요 twice 그 다음에 세 번부터는 뭐라고 해? 3 times 4 times 5 times 세 번부터는 times를 붙어 기수 근데 once, twice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사, 연도와 날짜. 연도는 주로 두 자리씩 끊어 읽는다. 단 2000년 이상은 끊어 읽지 않기도 한다. 끊어 읽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읽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끊어 읽으면 1542. 2000년 이상은 2009 혹은 2009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31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안 하고 2031 혹은 2031 이렇게 쓴다. 그 다음 연대는 연도에다가 ES를 붙여 읽는다. 그래서 1700년대 the 1700s S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1940년대 the 1940s 여기에도 S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 날짜는 서수로 읽는다. 5월, May 그 다음 얘는 서수인 거야. 24th 혹은 the 24th of May 이럴 때는 날짜가 앞에 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더가 붙어야 돼 왜냐면 서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먼저 할 거면 the 24th of May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월의 24번째 날이란 뜻이야. 5월의 24번째. 그래서 서수 앞에는 우리가 더가 붙기로 했어. 그래서 더 쓰고 그 다음 오브 쓴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May 24th 해도 되고 The 24th of May 5월의 24번째 날. 그 다음 8월 9일 August 9th 혹은 The 9th of Augus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수량 형용사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여 셀 수 없는 거에 쓰여 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much는 셀 수 없는 거고 all out of는 둘 다죠. 그래서 many는 a number of로 바꿀 수 있지. a number of 많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래서 many나 a number of 다음에는 이렇게 복수가 와야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many friends, cafes, much 셀 수 없는데 뒤에도 셀 수 없는 명사가 잘 왔는지 much인데 s가 붙으면 오답이 되겠지. 그 다음 a lot of랑 lots of랑 plenty of는 얘 암기하셔야 되고요. 세 개 다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쓰는 거. 그래서 항상 오답으로 many, a lot of, lots of, plenty of, much 이렇게 나오면 much가 답인 거지. 그 다음 수량형사 a few, a little. 우선 A few나 a little 다 무슨 뜻이야? A few, a little 약간의 조금 있는 이란 뜻이야. 얘는 긍정이야, 긍정. 그 다음에 few나 little은 무슨 뜻이야? 거의 없는. 그래서 어가 없으면 얘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의 부정이야. 그래서 부정으로 문장이었을 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a few와 few는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셀 수 있는 거고 a little은 이랑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와야 되고 그래서 a few 셀 수 있는 그래서 a few 나왔으면 뒤에 또 s가 붙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이고 그 다음 a little 셀 수 없는데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잘 나왔는지 s가 붙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few랑 little은 거의 없는이지 그래서 few 또 역시나 뒤에는 복수 little 역시 단수 그리고 해석은 부정 그 다음에 some과 any some과 any는 둘 다 뜻이 약간의 조금의 란 뜻으로 얘도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 수 있다 하지만 쓰임이 다른데 보통 some은 긍정문에 나온다 긍정문 그리고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나와 근데 예외적으로 some이 의문문에 나올 때가 있어. 권유나 요청을 나타내는 의문문에는 나올 수가 있어. Would you like to have some biscuits? 권유하는 거지. 비스킷 먹을래? 그 다음 Could you please give me some coffee? 주시겠어요? 요청. 권유나 요청일 때는 some을 쓸 수 있고요. 또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의문문도 쓸 수 있는데 Did you succeed in booking some tickets? 너는 티켓 예약하는데 성공했니? 했었을 테니까 그럴 때는 some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예외적인 거다. 보통은 긍정문에 나온다. 그 다음 any도 부정문과 의문문이 일반적인 거야. 여기는 부정문이 때문에 any를 썼고요. 그럼 my dog didn't have any food today. 오늘 약간의 먹이도 먹지 못했어. 그 다음 의문문 do you have any medicine? medicine 가지고 있냐? 근데 여기서도 예외는 조건을 나타내는 if절 Please send me an email if you have any questions. 얘는 분명히 긍정문이죠. 원래 긍정문이면 some이어야 되는데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 you have any questions. 네가 질문이 있다면 그럴 때는 또 any를 쓰는 거고요.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긍정문. You can borrow. 이것도 긍정문인데 any를 썼어. 이유는 너는 빌릴 수 있어. 어떤 책이라도 any book. 어떤 뭐뭐라도. 이럴 때는 또 any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잘 암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쓰지는 마시고 아까 배운 거 보지는 마시고 찾아보지는 말고 같이 말해 봅시다. 우선 형용사 용법이 한정적 용법은 주로 뭐 앞에서? 명사 앞에서 뭐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 서술적 용법은 뭐로 쓰여? 보어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뭐를 보충 설명?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잘했죠? 2형식이랑 5형식. 그 다음 여러 가지 형용사 뭐로 끝나는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가 뭐 뒤에 온대? thing body one,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 수식할 때는 뭐가? thing body one은 형용사가 대명사 뒤에 오는 거죠. thing body one은 형용사가 대명사 뒤에 온다. 그 다음 명사 겉 물건이 뭐지? thing을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세 개 다 없어.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 뭐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무슨 취급한다? 무슨 취급? 그렇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복수 취급을 해야 된다. 이거 니네도 세 개 다 비어있지?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걸까? 어쨌든 외워가지고 풀으세요. 더 플러스 하나 써놓아야겠다. 뭘 쓰냐면 맨 처음 걸 써? 더 플러스 형용사? 아니야, 뭐뭐한 사람들 쓸래. 뭐뭐한 사람들 쓰세요. 뭐뭐한 사람들. 니네도 학교가 어디지? 어디야? 문정? 한밭. 너는? 한밭? 문정? 너도 문정? 그럼 니네 중학교는 문정으로 가? 가고 싶어. 문정, 넌 문정이야? 넌 한방? 너는? 니는 어디로 가? 문정? 너는? 모르겠지. 근데 그거 알 수 있어? 그렇게 쓸 거라는 거지? 그래. 삼촌은 안 갔으면 좋겠다. 삼촌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영어가. 근데 문정도 어려운데 문정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삼촌은 좀 많이 잘 해야 돼. 탐방 완전 쉬워. 탐방 완전 쉬워. 저희 언니 오빠도 사람들 보면 문정이라고 하면 탐방 된다고 했는데 거의 가까우니까. 근데 세 개 중 맞아, 내신을 쉬운 것만 생각하면 탐방이 좋은데 그래도 문정 좀 내신이 어려워야 고등학교 때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냥 문정이 난 것 같아. 아까 뭐가 말했냐. 그 다음에 4번 수사, 기수와 서수. 기수는 뭘 말할 때 쓰고? 수, 개수. 개수, 그치. 개수라고 쓰면 돼, 개수. 그 다음에 서수는? 순서. 그 다음에 hundred thousands millions of plus 뭘까? 무슨 명사일까? 복수명사가 되겠지? 수백, 수천, 수만이니까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는 막연하게 큰 숫자를 나타낸다. 정해진 큰 숫자를 나타낼 때는 100,000 millions에 뭐를 붙이지 않는다? 그렇지, S. 그 다음 수사, 분사, 분수, 배수, 횟수. 분수는 뭐를 먼저? 뭐를 먼저? 분수에는 분자랑 분모가 있잖아. 뭐를 먼저? 분자지. 분자를 먼저 뭘로 읽고? 기수로 읽고 다음으로 분모를 뭘로? 서수로 읽는다. 단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분모에 S를 붙인다. 배수와 횟수는 한 번? 한 번은? Once. 두 번? Twice. 그 다음부터는 기수 플러스?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그 다음 수사 연도와 날짜. 연도는 주로 두 자리씩 끊어 읽는다. 단 뭐 이상은 2000년 이상 끊어 읽지 않기도 한다. 그 다음에 뭐는 연도에 s를 붙여 읽는다. 연대. 잘하네. 그럼 수량형 의사 many는 뭐랑 똑같아? 세 단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number of, a number of랑 many랑 똑같고 수가 많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앞은 much. 그 다음에 세 개 다 쓸 수 있는 것은 a lot of, lots of, plenty of. 그 다음 수량형에서 a few와 little은 뜻이 약간의, 조금 있는. 그 다음에 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a few.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함께 쓰는 거는 a little. 그 다음 few와 little은 거의 없는. 그 다음에 뭐는 few. 그 다음 little. 그 다음에 수량형에서 three. some과 any는 약간의 혹은 조금의 라는 뜻이다. 그 다음 some의 쓰임은 긍정문, 요청이나 뭐, 그렇지. 앞에 권유를 먼저 쓰세요. 권유나 요청을 나타내는 의문문. 그 다음에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의문문. 그 다음 수량형 현상 보고하는 것 같지, 예주야. 너무 잘해서. 그 다음에 any의 쓰임은 무슨 문? 부정문과 의문문과 뭐를 나타내는 if절? if절이면 뭘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if. 만약 뭐뭐라면 이거는 뭐야? 조건이지. 조건을 나타내는 if절. 그 다음에 뜻이 뭐뭐를 의미하는 긍정문?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라도. Any person can do it. 어떤 사람이든 다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뭐뭐라도 라는 긍정문. 와, 우리 100점 맞을 수 있겠다. 그치? 쉽네. 그치? 지금 다 거의 다 맞았잖아. 그치? 쉬워요. 응? 그 다음에 와, 야, 문법 시간에 시간이 남는 적이 처음이다. 그치? 우리 어디를 갈 거냐면 246쪽 문제 풀어봅시다. 246쪽. 그걸 채우고 싶어? 네. 다? 그래, 그거 채워, 그럼. 저거, 근데 이거 한번 조지션을 해. 조지션을 채워. 안 보고 채워보고, 모르는 것만 찾아. 안 보고 채워보고.